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어저께까지 갔다 왔던 그 수필을 활용해서 농장의 전구역을 다 멀칭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방조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제가 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강원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출근하는 날로서 제가 하는 일은 강원도 춘천으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에게 저에 관련된 이 경험담을 알려주고 또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귀농에서 안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담해주는 그런 상담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한 것을 하고자 한 것은 제가 처음에 귀농할 때 생각했던 것을 지금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할 것이니까 이미 전 경험자로서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또 지역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어떤 정보를 제 경험과 지자체에 정보를 동시에 융합해서 제공해 드린다면 춘천시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에겐 가장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전에도 강원도 귀농 귀촌 멘토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 강원도 전 지역으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강원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특정한 기간에 한정돼서 각종 박람회나 아니면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제가 지원 사업을 하였고 오늘부터는 춘천시 농업기술센터로 출근해서 일과 시간에는 그곳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강원도 춘천으로 귀농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귀농 귀촌과 관련된 정보와 제가 귀농에서 안착하게 되기까지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오늘부터 춘천시 농업기술센터로 출근해서 춘천으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귀농에서 정착하기까지 과정을 설명드리고 그들이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저 역시 한 10년 전에 고민했으니까 그 사항을 바탕으로 또 현재 춘천시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귀농 귀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살기 좋습니다. 서울서 1시간권역 전철이 올 수 있는 이곳은 강원도청 소재지로서 문화공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귀농하신 분들 특히 가족분들이 문화공간이 없는 이런 외지에서 사시는 것보다 춘천 정도의 거리에서 사신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기 전에 농장에 와서 새벽부터 가장 기본적인 물주기부터 농장 돌아보기까지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혹시 강원도 춘천으로 귀농하거나 또는 블루베리 재배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귀농 귀촌과 관련된 노하우와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노하우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출근하는 날이니까 한번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